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쌍촌 영구 임대주택에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 쌍촌 영구 임대주택에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나아가 개인별 생활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고령자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올해까지 2,260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내 공공임대주택에는 건설비의 80%가 지원되고 문턱 제거와 안전 손잡이 등의 무장애 설계가 적용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습니다. 경기도가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3일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동약자를 위해 주변 편의시설 위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승강기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음성인식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스마트 앱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관리자와 이용자 간 양방향 소통 운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펼쳐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해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54개 직종 900여 명 선수가 참가하며 전국 9개 경기장으로 분산하고 개폐회식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등 집합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전국 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1위로 입상하면 내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참가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